내가 여태 여기서 일하다 보니까 전학원은 탈북민은 크게 세 가지 부류는 아니더라. 어떻게요? 위태로운 그들에게 따가운 눈총, 귀엽고 마음에는 서리가 서려. 처음에 나는 듣고만 있었네. 굳게 다친 마음, 유난스러운 시선, 너무 먼 이야기. 하지만 가만히 귀 기울이면 알아챌 수 있었지. 그들만의 속사정, 내가 이곳에서 만난 세 가지 부류. 첫 번째 부류, 공격적인 사람들. 북에 선 사람은 왜 그렇게 공격적이냐고 묻지만 그건 정말 모르는 소리. 이건 바로 살기 위한 몸부림. 억압과 위선으로 생긴 방어 기제. 나를 괴롭히지 말라. 괴롭히니까 공격적이 되잖소. 두 번째 부류, 무기력한 사람들. 북에 선 사람은 왜 그렇게 무기력하냐고 묻지만 그건 정말 모르는 소리. 이건 트라우마로 생긴 마음 안의 상처, 마음 안에 일어난 정체성의 갈등. 아이고야. 아이고 내래 무기력하고만요. 나도 무기력하고만 기래. 아유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고 싶네. 세 번째 부류, 몸이 아픈 사람들. 북에 온 사람은 왜 이렇게 연약하냐고 묻지만 그건 정말 모르는 소리. 이건 인생을 몰라서 하는 소리. 목숨을 거는데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아, 괜찮으십니까? 자, 인공호흡을 해야겠군. 뭐? 그냥 이곳에 내려와 행동하게 되고 행동한 것에 책임져야 하고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정이 이끌려 선택해야 하고 그 결과를 넣고서는 또 책임을 져야 하.